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인타운을 무대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무려 18개월 동안 잡히지 않고 타운 아파트들을 돌며 2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하버드, 3가와 5가 인근 노란점들이 13건 표시돼 있습니다. 연쇄 절도범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범행 지역은 LA 한인타운, 3가와 6가, 동서로는 카타리나와 웨스턴 지역입니다. LA 경찰국은 LA 한인타운에서 지난해 2월부터 18개월간 21건 이상의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54살의 마젤리노 페레즈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범행을 저지른 유형을 파악해 지난 8월 16일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Thursday on the 16th, which was last week, that's when we decided to let's really focus on providing efforts of officers checking the area during that time, and that's when he got caught. 범행 수법은 수리공이나 아파트 관리인 복장을 해 의심을 피했고 LA 한인타운 지역 빈 아파트를 노렸습니다. 그중 한 사건은 집안에 사람이 있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만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6개월간 잠적했다 머리를 염색하고 다시 범행에 나서는 용이 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에서 또 절도 행각을 벌인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또한 21건의 연쇄 절도 중 한인 피해는 절반 이상으로 한 한인 피해자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해 모아둔 4만 8천 달러의 현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e'd like anyone that has information on this case about any property that may have been stolen to please come forward and contact our detectives. LA 한인타운 연쇄 절도 용의자는 100만 달러 이상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LA 경찰국은 도난당한 물품은 모두 회수되지 않았고 용의자의 거주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한인을 노린 절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 페레지는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LA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오는 31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